락토페린 효능 부작용. 락토페린은 1939년에 덴마크의 과학자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성분 이름은 락토는 우유, 페린은 철과 결합하는 단백질에서 유래했어요. 락토페린은 사람과 젖소의 초유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 이외에도 우유, 혈액, 점액 분비물, 침, 눈물 등에 함유된 항바이러스, 항균성을 띤 물질이에요. 1. 항균작용. 세균의 번식에는 철분이 필요한데 이러한 철분의 공급을 세균이 공급받기 전 락토페린이 차단해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며 사멸시키는 기능을 해요. 염기성을 띠어 전화를 띠고 있는 세포의 표면 전화를 중화, 응집시키고 면역글로불린 등과 함께 균을 정화하는 데 상승효과를 나타내기도 해요. 2. 빈혈 억제. 철분과의 결합과 유리를 통해 인체 내의 철분의 양을 조절해 빈혈을 예방해요. 철분 과다로 인한 문제를 락토페린이 해결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철분 부족 현상도 락토페린은 개선해요. 철결핍성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철분제와 락토페린을 주는 비교 연구를 했는데 락토페린을 준 쪽에서 훨씬 빈혈 개선 효과가 좋게 나타났고 이는 IL6를 낮춤으로써 결과를 보였어요. 3. 항바이러스 및 항진균 작용. 간이나 젖소의 초유에 함유된 순수 자연 상태의 락토페린은 허피스 바이러스의 퇴치와 에이즈 바이러스의 번식 억제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항진균 능력 또한 갖고 있어요. 락토페린은 다기능 철결합당 단백질로 박테리아, 곰팡이 및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조절과 방어 기작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락토페린의 철 보충 능력은 미생물 성장 억제뿐만 아니라 병원성 박테리아의 운동성, 응집 및 생물막 형성의 조절과 관련이 있어요. 4. 면역기능 조절작용. 각종 면역세포와의 병합으로 면역력의 증가와 마크로파지의 활성을 높여요. 각종 단백질과의 합성으로 면역분비 기관의 강화를 돕기도 해요. 5. 장내 유익균 성장 촉진. 장은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큰 면역기관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무려 장에서 70에서 80% 발생하죠.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각종 염증과 질환을 일으켜요. 반면에 유익균은 장 건강과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죠. 6. 내장 지방 제거.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요. 필요 이상의 영양소는 우리 몸의 지방 형태로 바뀌어 저장되거나 지방세포에 쌓여 무려 20에서 400배까지 크기가 커져요. 살이 찌는 원인 중 하나는 고칼로리 음식 또는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여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세포의 크기와 관계가 있어요. 지방세포 또한 혈관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토페린은 지방세포의 영양 공급을 하는 혈관을 차단시켜 지방세포의 크기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락토페린 부작용. 락토페린을 과다 섭취하면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또 락토페린의 원자재는 유제품이므로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 중일 때는 락토페린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에게 상담해야 해요. 락토페린 음식은 기본적으로 유제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의 과다 섭취로는 복통 가능성이 있어요.